안녕하세요. 칼링포드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 그린오어라는 칼링포드 조금 밑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인스타 360을 두고 왔네. 거지같이. 쓸데없는 고프로는 들고 오고 인스타를 안 들고 왔네. 아 진짜 셀카 하나 남기고 가민 103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타면 거의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죠. 저기 앞에 보이는 곳, 저 반대편이 영국 땅이고요. 이쪽은 아일랜드입니다. 여기는 북아일랜드. 그래서 이 바다의 만 같은 곳을 좀 지나가면 운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칼링포드라는 도시고 거기서 자전거 길이 시작됩니다. 인스타 360을 가지고 왔었으면 전에 편하게 녹화 잘할 텐데 고프로라서 이게 뭔 짓이죠. 아유, 칼링포드 마을의 브라더. 떨어져 있는 1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겨울에 이렇게 많이 다니기가 좀 그렇고 해도 짧고 날씨도 좋은 날이 거의 없어서 겨울에는 될 수 있으면 멀리는 안 갑니다. 여름에 멀리 가야죠. 조그마한 마을이 이렇게 도심부에 차금지된 곳인가 봐요. 이게 진짜 여름에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겨울이 번쩍 일찍이라 나중에 여기 카페 들려도 되겠네. 마을 구경 잘했다 치고 아침 식사 가격이 9유로 한 12,000원 정도 합니다. 입구 인사하네요. 그러면 들어가서 보트 타는 데도 있고 소리가 나네요. 바람이 부니까 여기서부터 자전거길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근데 여기 구간은 완전 아스팔트는 아니에요. 여기고 뭐 이 정도면 여름 도면이 평평해서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때는 그냥 이 길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도로로 와야겠네요. 차도로. 모닝. 반응을 보면 이렇게 자전거 길 중간중간에 좀 막아놓은 게 조금 불편하긴 해요. 오토바이 안 들어가긴 이게 은근 좀. 저렇게 게이트로 막아놓은 건 좀 드물긴 한데, 예, 자동차 출입을 금지하려고 지그재그로 그 통로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자전거는 아주 천천히 가야 통과할 수 있고, 차는 아예 못 들어가게 되죠. 그냥 그 멍 세워놓으면 되는데 저런 걸 막아놨을까. 아스팔트가 아니라 속도는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사람도 없고 훈련이 아닌 즐기는 파워라이딩으로는 나쁘지 않네요. 자, 테스트 겸해서 드론 날려보죠. 아유, 자전거 길이 끝나고 나왔는데 이것이 역시나 여기도 돌아가지는 않네요. 아, 못 가겠습니다. 오미스라는 곳이고요. 보니까 여기까지가 자전거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확실히 다른 데 보면 몇 군데 그 안 쓰는 철길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 빼고는 로드 자전거로 오기는 조금 불편하네요. 진짜 조금이 아니고 한 번씩 보면 많이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전거나 아니면 접이식 자전거, 그 천천히 달리는 자전거는 괜찮은데 그냥 좀 안 좋습니다. 4km 정도만 더 가면 네, 저 강인지 운항인지 저거 넘어가는 곳이 나옵니다. 예, 보니까 되게 특이하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돼 있네. 강이 있고 뚝이 있고. 아, 저기가 그거구나. 자전거 길이구나. 저기로 와야겠다. 오케이. 오, 이제 영국 땅인지 표지판도 전부 다 마일로 바뀌었네요. 뉴리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1km 정도만 더 가면 요 옆에 보이는 운하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나오고요. 운하 한번 찍을까? 살짝 서서 이렇게 우측으로 운하가 보이고요. 되게 특이하네요. 저 운하 옆에는 바로 또 강이 있거든요. 강도 있고 이렇게 운하도 있고 중첩으로 만들어놨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아. 아따, 여기가 영국이구만. 보시면 이 번호판이 달라요. 아일랜드 번호판은 맨 처음에 그 연도? 191? 이렇게 시작하는데, 연도부터 시작하는데, 영국 번호판은 이렇게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네. B 컴플렉스. 네, 차랑 같이 가요.
행상 아일랜드 이런 곳. 지나서 고속도로 같은 필딩도 나왔는데 여기 길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아, 차들이 많이 다녀서 좀 시끄럽긴 한데 자전거 길이 거의 자동차 차로 하나를 자전거 끼면 좋네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안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큰 길에서 살짝만 들어왔는데 딱 먹고 가려고 되게 이쁜 성이 있네요. 뭐지 저거? 새로운 도시가 나왔는데 여기는 워런이라는 도시입니다. 워런. 아, 요 마을 끝까지 갔다가 방파제 구경 좀 하고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한 40km 정도 탔습니다. 100km 안 나올 것 같고 80-90km 정도 끊을 것 같아요. 하고 있어서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완전 투어입니다. 워런이라 북아일랜드의 영국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깔끔하네요. 여기서 물건을 못 사는 게 이 파운드라서 환전 수수료가 많이 붙을 거예요. 좀 더 봅시다. 들라나 아무것도 없고 인스타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쪽으로 갔고요. 독일이 그 강 중앙에 있던 그린웨이로 가는 길입니다. 보니까 그린웨이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아, 처음에 갔던 그린웨이랑 이 그린웨이랑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저쪽 차도로 제가 건너왔었고 이제 여기 그린웨이로 갑니다. 이렇게 좌측에는 약간 운하 같기도 하고, 아, 오른쪽이 운한가? 네. 아무튼 이렇게 양쪽으로 강을 끼고 갑니다. 아무래도 오른쪽이 운하 같네요. 뒤로 가는데 조금 괜찮은 포인트가 나오면 군데군데 저렇게 그 강아지 그 똥이랑 쓰레기통 이렇게 마련해 놓은 건 괜찮네요. 아일랜드 동물이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서 이게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네. 가다가 좀 괜찮은 데 나오면 사진 한 장 찍고 드론도 오늘 마지막이죠. 이제 한 65km 정도 탔는데 돌아가면 한 85k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여기는 뭔가 플로팅 데 그건 아니고 그냥 다리구나. 응. 작은 다리 그렇게 생겼는데 중앙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어, 좋네요. 확실히 이쪽으로 좀 더 나오니까 달리는 맛이 납니다. 이 그린웨이가 훨씬 낫네요. 여기 아까 거기가 카링포드 오미스 그린웨이고 여기가 오미스 록인가? 어, 그런 그린웨이인데 저도 야 좋다. 바다 건너편 큰 곳. 녹화가 잘 돼야 될 텐데. 아무튼 근데 체스터 마운트가 인스타 360 사기 전에는 양손을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은근히 핸들은 보이는데 자전거 타는 느낌은 나는데 시야가 좀 답답해요. 은근히 낮고, 그러니까 내 머리보다 낮으니까, 아직 가슴에 있으니까 은근히 약간 시야가 낮고 그리고 조금 자전거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조금 시원시원한 맛이 없습니다. Thank you.
출발했었던 카닝포드 돌아왔습니다.